안녕하세요. 해나무 노른물이 달라요. 해노물입니다. 지금 농촌은 마늘 등, 마늘 양파 등을 수확하는 그런 수확기이면서 그 벼를 심는, 우리 나락이라고 하잖아요. 나락을 심는 그 모내기 하는 농번기 철입니다. 저도 오늘 때마침 비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그 수세미, 늦게 수세미 씨로 파종을 했던 그 모종을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정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편의 그 상토, 모짜리 상토가 여기 옆에 있어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막 관리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이런 보물 같은 백자도 하나 나오고요. 일하기에 서툰 저는 참 이런 거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농촌에서 살기는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일이 익숙해지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떡잎 나고 두잎이 크게 나고 지금 이제 세잎, 네잎 나고 있는 걸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파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크게 자란 그 수세미, 천연수세미 모종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파리 떡잎은 나고 잎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모들도 심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요거 보면 이런 것들은 되게 작습니다. 제가 가까이 찍어서 그러지 되게 작은 모종입니다. 지금 비가 아주 가늘게 내리는 거 안개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 수세미를 위해서는 비가 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번 봄은 이게 봄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봄일까? 우리가 알고 있던 봄일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날씨가 너무 엉망입니다. 지금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아주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던 봄이 있었을까? 이렇게 기온이 높았던 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번 봄은 제가 겪은 봄 중에서는 아주 최악의 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나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제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카메라 앵글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잡을 수 있을 아, 네. 있고요. 이런 기후 위기의 이런 상황을 지구 온난화의 상황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돼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보다 더 최악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수세미 모종을 정식하면서 해남은 노는 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